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도가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5월에 기록한 103.2보다 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0도 밑돌았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50베이시스포인트나 7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고 방위산업체 70곳을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주요 7개국이 러시아산 금 수입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나토가 스웨덴과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옌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이들의 가입에 반대했던 터키가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투자자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캐서린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우드 CEO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고는 큰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으며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포럼에서 우리는 앞으로 2년간의 성장률 전망치를 현저히 낮췄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장 모멘텀 손실에 따른 역내 완충 장치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가구 원수가 한 명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약 40%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020년 2,073만 1,000 가구에서 2039년 2,387만 가구로 늘어나며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같이 위험 요인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둔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틀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결과 경쟁률이 1386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약 5조 2007억 원이 모였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에 KG그룹을 주축으로 구성된 KG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KG컨소시엄은 특수 목적법인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와 사모펀드 캑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습니다. 컨소시엄 대표자는 KG모빌리티입니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24조 6,6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편성될 당시 전년도보다 4.6% 많게 계획됐고 지난 2년간 R&D 집행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성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가폭은 다소 적은 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 기아차의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와 부품업체 보르크 바르너 그룹은 불법으로 배기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1분기 GDP 확정치를 발표합니다.